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조금은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고구마 줄기 김치 만드는 중입니다. 엄청 쉬워요. 고구마 줄기를 따가지고 껍질 벗긴 다음에 한 20분 정도 소금에 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갖은 양념 먼저 만들어 놓고 찹쌀풀 쓰고 고추 가루 좀 넣고 그리고 갖은 양념 뭐 마늘서부터 배즙도 갈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찹쌀풀이랑 같이 혼합해서 갈아가지고 절인 고구마 줄기에 쓱쓱 버무리면 됩니다. 액젓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액젓 사용했습니다. 색상 이쁘게 나오죠? 제가 하나를 맛을 봤더니요. 엄청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그렇습니다. 익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아삭아삭해요. 고구마 줄기김치 만들었습니다. 영상 찍고 맛있게 보이지요? 쓱쓱 버무리면 됩니다. 셀카로 한 손으로 찍고 씁니다. 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끝! 영상 끝!